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만든 시설물이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 사례처럼 무주군이 추진하는 태권부위 전망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아버지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학 입학이 취소된 교수 자녀 2명의 고교 생활 기록부를 점검한 결과 논문 기재가 부적절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역에서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업주들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단체들이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한 시설물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이 가운데는 민망할 정도로 실패해서 고철 덩어리로 전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무주군의 태권부위 전망대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첫 소식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6년 충북 충주시가 탕금호에 설치한 음악 분수대입니다. 보수 비용까지 포함해 27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동 3년 만에 세계조정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체됐습니다. 7년째 방치되다 재가동 방안을 찾지 못해 결국 재활용 업체에 매각된 겁니다. 고철값인 3,600만 원만 받았을 뿐입니다. 관련 업체에다가 이제 문의한 결과 한 17, 8억 정도의 그 예산이 소요된 데서 좀 다시 재활용했는데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고 또 수변 무대로 활용할 방안을 찾았는데 그것도 한 5, 6억 정도 된다 그래서 진안군이 2006년 용담호에 설치한 분수대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40억 원이나 들여 동양 최대 규모로 건립했지만 용담호 수심이 낮고 전기료 부담 때문에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무 구실을 못하다가 2억 2천만 원의 고물상에 팔려나갔습니다. 이제 고물 그런 취급하시는 분이 상하신 줄 알아요. 물속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재생이나 이런 건 하나도 못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물이나 이런 용도로 밖에요. 무주군은 태권부위 전망대의 입장료를 63빌딩 전망대보다 비싸게 받는다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분석을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공감대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권브이랜드 사업을 원래 계획대로 계속 추진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대학교가 아버지 논문에 이름을 올려 전북대에 들어간 교수 자녀 2명의 입학을 최근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고교 생활기록부에서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의 담임교사들은 징계 대상입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 모 교수의 자녀 2명은 지난달 대학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아버지 연구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활용해 입학해 입시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된 겁니다. 전북교육청이 감사를 벌인 결과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 기재도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명은 발표하지도 않은 논문을 발표했다고 또 다른 한 명은 규정이 바뀌어 논문 성과 기재 자체가 금지됐는데 기재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발표된 논문을 미리 기재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기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상황을 기재를 두 건을 했었고 전북교육청은 이들의 담임교사 3명이 징계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징계 시효 3년이 지났고 2명은 퇴직까지 해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가성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태 속에 허술한 학생부 관리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학생부의 기재 범위와 활용, 신뢰성을 두고 논란은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가 주 목적이 대입 전용 자료로서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계속 문제의 양상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지원단을 꾸려 모든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부 기재 관리를 조사하고 돕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나 공간, 물건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자는 게 바로 공유 경제입니다.
지역을 잠식하고 있는 서울 중심의 대규모 플랫폼 비즈니스의 대안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도내에서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아직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사진작가 소영섭 씨는 지난해 공유경제 창업 교육을 받고 공유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간과 시설을 함께 공유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채택돼 1,200만 원의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대만큼 스튜디오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분들이 이제 뭐 제품을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업체에 촬영하거나 아니면 이제 예술인들 이제 프로필 촬영할 때 이제 이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난 2016년부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공유경제 창업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21곳이 많게는 2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공유 사업장을 열었는데 8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데다 지역 내 기반도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실제로 창업에 접목시키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해보려는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들이 계속하고 있고. 전라북도는 2년 전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직 기본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전북연구원이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맡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 플랫폼 경제의 거센 공세에 맞서 지역 경제를 지켜낼 전북형 플랫폼, 전북형 공유경제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의 14개 시군이 내년부터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전라북도가 정한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이 공익적 가치를 폄훼하고 있다며 농업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연 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만 9천 명의 서명을 받아 전라북도의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그러나 지난 7월 12개 농민단체가 농민수당에 합의한 만큼 증액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간접 고용한 환경미화원 가운데 일부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8개월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전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는 10일까지 전주시에 답변이 없으면 10일에 간접고용 환경미화원이 참여하는 경고파업을 하고 25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지만 임금을 받지 못해서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전북에만 5천 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빈손으로 추석을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명절이 오히려 두렵다는 근로자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주혜인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10년 가까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온 58살 신모 씨. 지난 6월부터 석 달 동안 원룸 건물 공사장에서 일해왔지만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신 씨를 포함해 근로자 12명이 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6천여만 원. 추석엔 제사까지 맡아 지내야 할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차를 모시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지출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실 좀 막막한 편이죠. 버스기사인 박형모 씨와 동료기사 70명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밀린 임금만 무려 20억 원인데 추석이 코앞이지만 일부도 지급될 기미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카드 저 현금 서비스 받아갖고 쓰고 있어요. 월급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 월급을 주어도 힘들었는데 안 주면 더 엄청 힘들죠. 아,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추석을 앞둔 노동부 사무실엔 밀린 임금을 받으려고 도움을 요청하는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전날 때 준다고 안 주니까 다시 못 먹는 거지. 생활비에 돈을 낮은 거 다 그런 거 써야지. 올해 전북의 체불 임금은 지난달까지 337억 원. 피해 근로자들은 5,70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업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경우 30인 미만의 중소영세업체가 전체 기업의 96.3%를 차지하다 보니
이들 영세업체의 인건비 상승도 경영 악화의 한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전라북도가 비상상황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북도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내 101곳의 배수펌프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농작물 시설과 축사, 양식장 등 강풍 피해 우려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타이완 남쪽을 지나고 있는 태풍 링링은 이번 주말 한반도를 관통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34곳에 모두 24억 원의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에는 모두 246곳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2,225억 원 규모의 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노인형 공공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의 661억 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친환경 수소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502억 원,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에 9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2회 추경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오는 26일 의결될 전망입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 의원 6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자신의 선거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한 번 더 도와주면 폐기물 업체가 들어오는 걸 적극 막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아침 9시 반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6살 주모 씨가 50살 박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후진을 하다 뒤에 서 있던 주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넘게 내릴 것으로 예보됐고 벼락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의 세찬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익산과 군산 30도, 전주 29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13호 태풍 링링은 주말 새벽 제주도 서쪽 해상까지 올라오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주말 새벽부터 직접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면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